네, 쾌도남마 주요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이 박근혜 의원이 완전 국민 경선제법 통과가 두려워서 개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런 말에 대해서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도 좀 상식선에서 해달라고 네, 비판했습니다. 두 분 다 박씨인데요. 네, 박씨끼리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는 29일 열릴 통합진보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 진보정당의 재분당이라고 그러죠. 진보정당의 재분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천호선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요. 혁신이 아닌 봉합을 하자는 강병기 후보가 승리할 경우, 봉합하자는 강병기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네,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는 분열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거꾸로 분열로 인해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우택 의원의 성추문 유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병일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대변인 그리고 MB맨으로 불렸습니다. 몸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자살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공천 탈락으로요. 네, 김병일 씨가 무척 심적인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행정고시 출신의 훌륭한 전직 고위관료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지러운 정치판 때문에 한 인물을 잃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을 놓고요.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회사를 설립한 만큼 회사 주식을 국가가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너 죽고 나 죽자로 결국 어부지리는 국가가 됐습니다. 네, 형제 우애만 깨졌네요. 안타깝습니다.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60대 노부부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네, 시신을 대학에 기증하겠다 이런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서 숨졌습니다. 이 부부는 유서 두 장, 시신 기증 서약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요. 몇 년 전부터 동반 자살을 준비해왔다. 부검하지 마라. 인하대에 시신을 기증했다. 아내가 먼저 목을 매 죽었다. 네. 경찰 수사 위에서 이런 말도 남겼네. 안타깝습니다. 통장 잔고 3천 원. 눈물이 나오네요. 자식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